노토시를 빠져나갑니다. 시라쿠사는 2700년 전 성경에서도 언급되는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이민 온 그리스 이민자들이 만든 도시국가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 시라쿠사를 가기 위하여 하이웨이를 탔습니다. 노토에서 시라쿠사까지 약 30분이 걸립니다. 양쪽에 레몬 과수원, 올리브, 많은 과수원이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은 참으로 식량의 보배입니다. 오른쪽으로는 해안 도시가 보입니다. 하이웨이를 나와서 로컬도로 SS115를 타고 시라쿠스를 가는 도중 양편은 전부 다 농지입니다. 오렌지 나무. 시라쿠사는 그리스의 식민지 시절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큰 전쟁이 있었고 카르타고, 로마, 아랍, 비잔틴, 바이킹이 지배하던 긴 역사 동안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온 곳입니다. 세계 1차 대전 기념교회입니다. 시라쿠사는 육지와 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먼저 섬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쪽을 지나가서 여기 다리를 건너면 섬이 나옵니다. 오르티지아 섬은 2700년 전 그리스인이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움베르토 다리이고 건너편에 산타 루시아 교량이 있습니다. 피콜로 항구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메인랜드에서 다리를 건너와서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우회전하면 다른 교량인 산타 루치아 교량이 나옵니다. 보이는 산타루치아 교량을 건너 육지 쪽으로 가봅니다. 시라쿠스의 오스티지아 섬에 들어와서 산책을 하는 중에 다리 바로 옆에 아르키메데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고대의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87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었는데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조사하라 하였습니다. 궁리 끝에 목욕탕에 들어갈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왕관과 똑같은 무게의 금과 제작된 왕관을 물에 넣어 물이 넘치는 양을 조사하여 왕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것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청동호울입니다. 햇볕을 반사시켜 로마의 함대를 불태웠다 합니다. 이곳에서 반대 방향 섬으로 되돌아갑니다.
카페인이 나옵니다. 가까운 곳에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자, 아폴로 신전의 모습은 조금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은 255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아데네의 팔레터는 신전보다 150년 먼저 세워진 곳입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로서 태양과 예언의 신이며 광명, 의술, 음악의 신이기도 합니다. 듀오모 광장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다이아나 여신은 그리스 말로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아폴론과 쌍둥이 자매로서 달과 사냥을 반장하는 여신입니다. 시라쿠사 성당과 두오모 광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드디어 디오모 성당의 뒷모습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리석으로 모두 깔았었다고 합니다. 시라쿠사 대성당은 2500년 전 그리스 신전 터우에 신전의 기둥 6개를 이용하여 1750년에 바르코식으로 지은 성당입니다. 조각상에 우리가 보면서 왼쪽으로 호흡을 나타냈고 가운데는 마리아, 왼쪽은 성인 루치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산타 루시아는 서기 283년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던 디오클레티누스 로마 황제 시절 시라쿠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중병으로 쓰러지자 성당에 가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느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기도하자 어머니의 병이 나았습니다. 파혼을 통보받은 남자가 루시아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발하자 체포되어 온갖 고문 속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두 눈을 자기 손으로 빼면서 항거하자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 성당에 그녀의 팔과 손의 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건물이 시티 홀. 성당 반대편 에덴으로 가는 곳에서 성당 쪽을 바라본 영상입니다. 성에서 걸어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바다에 닿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이 샘물은 민물샘입니다. 보이는 풀은 고대에 종이로 사용하던 파피루스 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숲속의 여신 아레투사가 강에서 목욕을 하던 중
강의신 알페우스가 겁탈을 하려 달려왔습니다. 아레투사는 무서워서 도망을 하다 지하수로 변하여 그리스에서 이곳 시실리아의 사라쿠사까지 와서 샘물로 변했다 합니다. 섬의 남쪽 곳 성체로 가서 섬을 한 바퀴 도는 산책로입니다. 석양에 비친 시라큐스 참 아름답습니다. 자, 바다를 향해서 쌓아놓은 성벽입니다. 자, 보름달이 영청 떴습니다. 마니아 최성은 1038년 비잔틴 제국 장군 조지 마니아케스에 의해 건축되어 마니아체 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실리 왕 프레드릭 2세가 1240년에 재건축하였고 1305년부터 31년간 시실리아의 여왕이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15세기에는 감옥으로 사용했으며 현재는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